광주 학동 재개발 지역의 붕괴 참사 원인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획서를 무시한 채 진행된 불법 철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철거를 알고도 묵인한 증거를 확보해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철거 중이던 5층 높이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불법 철거 때문에 붕괴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는 맨 위층부터 허문다는 계획과 달리 건물 뒤편에 붙은 2층 높이 부속 건물을 해체한 뒤 1층 외벽부터 제거해 중장비를 올릴 흙을 건물 안까지 침범하도록 쌓았습니다. 이후에도 계획을 어긴 채 한 층씩 제거하지 않고 건물 외벽 전체를 뜯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잔해물을 토대로 중장비를 올리기 위해 쌓은 흙과 건물에 그대로 방치된 폐기물의 하중으로 붕괴가 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사비를 줄이려고 작업 반경이 짧은 중장비를 동원하다 보니 건물 안으로 진입해 철거했던 것도 건물이 도로변으로 쓰러지도록 만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짧은 붕과 암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 반경이 짧아지다 보니 4층 바닥 높이까지 성토물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제하 도급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회사에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불법 제하 도급 업체가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현대산업개발 안전부장 등 3명을 제외한 다른 윗선의 관계자가 불법 제하 도급에 가담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선 형사처벌이 힘든 상황입니다. 원청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참사 발생 50일 만에 붕괴 원인이 밝혀진 가운데 재개발조합 관련 비리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